안녕하세요. 또리사랑입니다. 오늘도 제가 야생화 사냐초에 나왔는데요. 오늘은 야생화 사냐초에 나와서 사랑초 한번 특집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사랑초들이 요 야생화 농원에서는 이렇게 사랑초들을 여러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계신데요. 종류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사랑초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 야생화 사냐초에서 기르는 사랑초들을 이렇게 종류들대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셨는데요. 요 사랑초 한번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네, 요 아이는 스피널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고요. 이런 아이는 지금 이렇게 싹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여기 구근이 심어져 있고요.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이런 사랑초들은 녹소토, 사냐초, 저곡토, 동생사 같이 이렇게 좀 물빠짐도 좋고 흙이 좀 고급스러운 이런 흙에다가 지금 심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런 스피널 같은 이런 아이는 10,000원 되겠습니다. 흙이 아주 물빠짐이 좋은 아이죠. 또 이 아이는 파달리스라는 아이는 7,000원 되겠습니다. 파달리스 핑크색으로 꽃이 피는 아이는 지금 이렇게 길게 이렇게 목대가 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는 7,000원 되겠고요. 또 이 아이는 프로미넨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초인데요. 프로미넨스 이 아이도 이렇게 지금 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로미넨스 이런 아이도 10,000원 되겠습니다. 10,000원 되겠고요. 또 이 아이는 썬라이즈는 지금 이렇게 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썬라이즈 이런 아이는 7,000원 되겠습니다. 7,000원 되겠고요. 또 이 아이는 베리썬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초인데요.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초들이 종류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도 지금 싹이 먼저 나오는 아이들도 있고 늦게 나오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베리썬데 이런 아이는 7,000원 되겠습니다. 7,000원 되겠고요. 또 이 아이는 피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초인데요. 이 아이도 지금 여기서 가느다랗게 이렇게 지금 싹이 나오고 있죠. 피치 이 아이도 7,000원 되겠습니다. 7,000원 되겠고요. 또 이 아이는 스트로베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초인데요. 스트로베리 이 아이도 이렇게 지금 싹이 나와 있습니다. 스트로베리 이런 아이도 7,000원 되겠습니다. 7,000원이요. 또 이 아이는 플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초인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싹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플럼 이 아이도 7,000원 되겠습니다. 7,000원 되겠고요. 이 아이는 루나 할퍼 이 아이도 7,000원 되겠는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많이 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나 할퍼 이 아이는 7,000원 되겠습니다. 7,000원이요. 네, 또 여기는 목사랑초가 이렇게 대형종으로 나와 있는데요. 목사랑초가 꽃이 이렇게 피는 아이거든요. 아주 꽃 색깔도 이쁘고 너무 꽃 색깔이 너무 예쁘죠. 요 목사랑초 요 아이 대형종은 지금 구근이 이렇게 백합 구근처럼 이렇게 구근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이렇게 구근이 큰 이런 목사랑초 요 대형종 이런 아이는 15,000원 되겠습니다. 15,000원이요. 이렇게 목질화 돼가면서 이렇게 자라는 아이라 이런 아이는 15,000원 되겠습니다. 또 사쿠라라는 종류인데요. 이 아이도 7,000원 되겠습니다. 사쿠라 7,000원 되겠고요. 또 이 아이는 샤이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초인데요. 이 아이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꽃대를 곧 올리겠죠. 샤이문 이 아이도 7,000원 되겠습니다. 7,000원 되겠고요. 또 이 아이는 블러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초인데요. 블러드 이 아이도 이렇게 싹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이는 9,000원 되겠습니다. 블러드 9,000원 되겠고요. 또 이 아이는 비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초인데요. 비너스 이 아이도 이렇게 싹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이도 7,000원 되겠습니다. 비너스 7,000원 되겠고요. 또 이 아이는 레드골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초인데요. 이 아이도 7,000원 되겠습니다. 7,000원이요. 지금 흙들은 다 이렇게 좋은 흙에 심겨져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은 아주 물빠짐도 좋고 흙이 굉장히 좋은 이렇게 흙에 심겨져 있어가지고 구근은 굉장히 잘 자랄 거예요. 이 아이는 콜라우로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 콜라우로라 이 아이도 이렇게 쭉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잎을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플라우로라 이 아이도 7,000원 되겠습니다. 7,000원 되겠고요.
또 이 아이는 하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초인데요. 하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초도 이렇게 쑥 올라와 있는데요. 이 아이는 만원 되겠습니다. 만원이요. 또 이 아이는 나이트 프로센스라는 이름을 가진 향기가 나는 사랑초인데요. 라이트 프린센스, 라이트 프린센스 이 아이도 만원 되겠습니다. 만원이요. 이렇게 싹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지금 구매하셔서 이렇게 기르시면은 내년에는 이제 구근이 많이 늘어나면서 더 풍성해질 거예요. 또 이 아이는 CC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초인데요. CC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초 이런 아이도 7,000원 되겠습니다. 7,000원이요. 또 이 아이는 오렌지 템테이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초인데요. 오렌지 템테이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초도 이렇게 지금 싹은 올라와 있습니다. 9,000원 되겠습니다. 오렌지 템테이션 9,000원이요. 또 이 아이는 로즈 딤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초인데요. 로즈 딤플 이런 아이도 7,000원 되겠습니다. 로즈 딤플 이런 아이도 7,000원이요. 또 이 아이는 시스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초인데요. 시스타 이 아이도 목대는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네, 이런 아이도 9,000원 되겠습니다. 9,000원이요. 또 이 사랑초는 클라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초인데요. 클라라 이런 아이도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자라 있는데요. 9,000원 되겠습니다. 클라라 9,000원이요. 또 이 아이는 체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 체리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이도 7,000원 되겠습니다. 체리 7,000원이요. 또 이 아이는 그레이스 프루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랑초인데요. 그레이스 프루트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꽃이 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꽃이 핀 아이인데요. 그레이스 프루트 이 아이도 9,000원 되겠습니다. 9,000원이요. 이렇게 사랑초들이 쑥 자라갖고 지금 이렇게 예쁜 꽃을 피는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는 9,000원 되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로즈 딤플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고요. 이런 아이는 7,000원 되겠습니다. 7,000원이요. 네, 이렇게 사랑초들이 지금 좋은 흙에다가 심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싹이 이렇게 나고 있는데요. 야생화 사냥초 농원에는 이렇게 사랑초들이 여러 아이 종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꽃들을 피우는 사랑초들이 길러보신 분들은 이 사랑초 매력에 빠져서 해마다 요 구근을 관리를 잘 하셔갖고 사랑초들을 심고 계시는데요. 이 사랑초들이 정말 꽃도 너무 예쁘고 또 아주 정말 사랑받을 만하게 그렇게 꽃이 예쁜 아이들인데요. 이런 사랑초를 요 야생화 산하초 농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많이 키우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이 키우고 계시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서 사랑초가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 있다 하시면은 이제 그 아이들 찾으셔서 구매하시면 이제 해마다 이렇게 예쁜 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랑초는 한번 사 놓으시면 구근 관리만 잘 하시면은 이제 해마다 예쁜 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사랑초들은 이제 구근이 해마다 늘어나서 풍성하게 꽃을 피는 아이들인데요. 사랑초들이 꽃들이 너무 예쁘죠. 네, 이런 사랑초 많이 구매하셔가지고 예쁜 꽃들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생화 산하초 농원에서 사랑초를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는데요. 사랑초 보시고 많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